안녕하십니까? 정치인입니다.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안은 국힘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 폐기되었습니다. 윤석열의 계속되는 거부권 발동과 국힘당 국회의원 108명이 버티고 있기에 국회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70%가 넘고 국회 국민청원동의에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은 143만 명이 넘는 등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뀔 생각이 전혀 없고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며 대한민국은 점점 침몰하고 있는데 이대로 3년간 가만히 지켜만 봐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해야 할 방법은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본인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기에 만약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두 번이나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저지로 폐기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8석 이상 이탈표가 있지 않는 이상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상설특검법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2014년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상설특검법은 행할특검보가 중요한데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각 한 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고 과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즉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 과반 4명을 국회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재 국회 규칙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명,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명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규칙은 규칙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고 규칙 개정은 국회 운영회 법사위에서 하는데 현재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규칙 개정을 통해 4명 모두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현재 발의된 최상병 특검법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짧은 단점은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특검법을 즉각 가동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이 가동되면 수많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민심도 지금보다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던 지지자들도 서서히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특검의 결과로 민심을 잃은 대통령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8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할 것입니다. 탄핵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인용과 기각을 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민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검의 결과로 중대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헌재는 탄핵 인용을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특검이 적은 수사 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변수는 있지만 현재 드러난 의혹들만 입증해도 탄핵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설특검법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국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